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죠. 제주도도 이에 맞춰 그린과 디지털, 사회안전망 등 세 개 축을 중심으로 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에 이어 제주형 뉴딜 정책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형 뉴딜은 이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고 똑똑한 변화들을 도민 생활 속에 더욱 다양하고 깊게 퍼뜨릴 것입니다. 제주형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등 세 가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그린 뉴딜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기존 14%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늘려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고 용암 해수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교통과 치안, 재해와 CCTV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큰 변화로 내세웠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방역을 위한 출입인증 제주 안심 코드를 개발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체계도 마련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6조 1천억 원. 모두 국비를 공모로 따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유사한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어 차별화가 관건입니다. 제주형 뉴딜 TF의 내실리는 운영을 통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주도가 2025년까지 예상하는 일자리는 4만 4천여 개.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계략적인 그림은 드러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일자리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뉴딜,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이해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